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 밤사이 일단 수익률이 뭐 잠깐 뭐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 뭐 기준금리 자체가 이제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채권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드워치의 예. 지금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이 있나 좀 봤더니 지금 2024년 5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측한 게 한 35% 정도가 나오고 네. 5월 현재 수준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할 거다 한마디로 하는 것도 한 3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시장의 참여자들은 내년 3월에 사실 뭐 금리 인하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쏙 들어갔고요. 그렇죠. 예, 지금 오히려 지금 내년 중반에서야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이제는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팽배. 한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선제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채가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17일에 이미 4.3% 10년물입니다. 네. 10년물 미국 국채 4.3%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금도 그 선에서 계속적으로 오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고 지금 물가 상승률 감안을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지금 본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한 2%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금리 자체가 뭐 채권 금리 마찬가지로 이제 고금리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로이터 통신은 최근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 위기 이전에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그때가 4.3% 정도 됐었거든요. 거의 16년 만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4.3% 되다가 금융 위기 터지고 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호황을 누렸던 저금리 상태에서 그렇죠. 호황을 누렸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금 뭐 그렇다고 불안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일단 상황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이제 국제 수익률, 국제 금리로 이제는 가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 그렇죠. 지금 연합 그 인포맥스에서 오늘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숏 스파이럴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숏 위치에 있다 보니까 숏 포지션 전에 있다 보니까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국채가 매도세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스파이럴 소용돌이 속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인포맥스의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국채 30년물 금리도 4.5% 네.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 이례적인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그 전체적으로 좀 물가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조정 느낌도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10년물, 그 다음에 뭐 2년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2년물 5%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채권의 매도세가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질 것이냐. 아니다라는 표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한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갈 거다라는 표현 있다 보니까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국채 금리가 왜 계속적으로 이제는 오르느냐라고 봤을 때 그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부의 이제 국채 발행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미 이제 아실 텐데 재무부가 네. 이제 세수 있죠. 근데 세수가 계속 뻥꾸가 납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정부 지출도 있고 세수는 안 되고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이게 갭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국채를 네, 찍어내야 되고 그러다 네, 찍어내야 보니까 되고. 계속 물량 늘어나고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네. 금리는 오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국채를 찍어내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예, 금리가.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바로 미국의 경제 낙관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는 이렇게 차트를 보잖아요. 네. 그럼 미국 경제 부럽다 이런 표현을 좀 썼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뉴 노멀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금리 높여야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잡아야 되는데 금리는 고금리 상태로 계속 잡아놨는데 경기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떨어지지가 않고 고용 잘 되죠. 그다음에 뭐 생산성 잘 나오죠. 성장률까지도 시장의 예측을 깨고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서 뭐 경제 낙관론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생산성 개선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위험 자산으로 좀 눈을 이제 돌리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낮아지면서 국채 가격 자체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는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베어 스티퍼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조금 더 금리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국채금리 하면서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자체가 뭐 호황, 아니면은 뭐 디플레이션, 뭐 침체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말 그대로 그 물가상승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잠재 성장률을 이룩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 자체가 지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보면 한 0.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한 1.5%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 2% 목표치까지 2% 더하면 한 4.5 아니면 4%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연준 위원들이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주로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있기 전에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금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정말 시대에 우리가 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가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를 꼽자면은 중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뭐 중국이 또 하나 이제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중국 경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뚝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봐요. 왜 그러냐면 한한령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네. 그렇게 구애를 했는데도 안 풀리던 한한령이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풀렸거든요. 그런 이유가 일단 중국 경제의 더블딥 이라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경제의 피크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죠. 비구위안. 말 그대로 지금 중국 경제 GDP 25% 30%가 부동산 경제에서 나오는데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비를 늘리려고 하니 당연히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한한령 다 풀어주고 소비자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거. 네, 바람직하지 않죠. 이 써야 되는데 최대 또 소비 국가 또 생산 국가기도 하지만은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한한령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 피크론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상황이고 중국은 그다음에 차이나 런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1인 1당 독재 체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지금 불안감.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불안감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은 뭘 해야 되느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는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채권을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 채 순위 2위, 일본에서 2위잖아요. 예, 2위 맞습니다. 엄청 큰 손이에요, 진짜.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채권을 국채를 가지고 있는 1위가 일본이고요. 2위가 중국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는 미국 채권에 대한 국채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죠, 계속. 뭐 중국도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위안화 가치가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나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 보유를 봤더니 14년 만
만에 이제 최소 수준을 지금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영국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진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목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채권과 관련된 국채와 금리와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아까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이제 구 노멀은 미국채 3년물을 썼을 때 2%예요. 네. 미국의 금리 2%였어 원래. 네.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2% 익숙한. 심지어 1.8에서 네. 2.5 사이. 이제 4.4% 중반에서 5% 사이가 네. 새로운 이제 보통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맞춰야 돼 사실. 네. 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죠? 이게 뉴 노멀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뉴 노멀이 뭐냐면 새로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못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새로운 것이 우리의 표준으로 잡히는 시대가 거기에 다 맞춰야 돼요 사실. 네. 네. 그러면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4.5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과거와 생각했던 과거의 경제의 그 흐름상에서 전혀 다른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라든지 미국 경제도 이런 새로운 세상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게 이제 뉴 노멀인데 이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축으로 이제 높인 상태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놀랍도록 경제가 탄력적이다. 다운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도 놀래요 사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경기 위축이 오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데도 고용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의 그 기존 어떤 패러다임을 깼다. 아, 그래서 뉴 노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향후 10년간 4.75%에 달할 것이다. 금리는 향후 10년이요. 예, 향후 10년간 평균. 예, 평균적으로 이게 쭉 갈 거라는 거예요. 고금리 상태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어떤 거냐면은 그래. 지금은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 높이고 다시 경기 위축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 도달하면 그래 다시 한번 이제는 금리는 내려갈 거야. 예, 그 상태로 생각했는데. 예, 과거로 돌아갈 거야 회귀할 거야 했는데 인플레이션 잡아갔는데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노멀인 거죠.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예, 지금 크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또 다른 그 대결로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이 경제 구도상에서 금융시장에서 이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미국 진짜 좋겠네. 아니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네. 네, 아, 왜냐면 과거 같았으면은 동의를 안 했을 텐데 지금 차트는 진짜 그걸 딱 증명하거든요. 네, 미국 좋겠네 이런 표현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변수가 딱 튀어나와서 갑자기 네. 뭐 급격한 변화 때문에 뭐 미국 경제 안 좋을 수 있어도 아직까지 그런 목격 현상은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네. 부작위 트러블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심지어는 큰 트러블이 없어요. 심지어 부동산 경기도 좋아요 미국.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뉴 노멀 시대에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 유지가 우리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채권 투자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실 예, 수 있겠대요. 고전적인 네. 방법으로는 대응이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전의 경험들은 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 이미 뭐 채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는 투자했다가 지금 뭐 채권 가격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요. 뭐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뉴 노멀 시대에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안전자산 가격들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금 가격은 좀 어떻게 됐나요? 아, 금 가격이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5%짜리 채권 국채가 있는데 채권 팔고 그럼 채권을 팔면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5%짜리 만약에 국채 사면 5%짜리 확정이율이 있는데 아 이자율 때문에? 네 그럼, 굳이 거기로 가지 않는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금 투자는 좀 꺼리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비용이 너무 크죠. 예, 금에 대한 건 이자가 없잖아요. 아니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예, 그럴 수도 있죠. 좀 이상한데. 근데 일단은 수익률을 보면은 사실은 그 변동성보다는 수익률에서 먹을 게 더 남으면 그렇죠. 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유통을 통해서 버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자율 가지고 그치. 예, 이표채 가지고 이제는 쿠폰 금리로 가는 거냐, 예, 쿠폰 금리.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가느냐 이제 둘 중 하나인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고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는 갖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금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생각해 보시죠. 이게 달러와 금은 이제 극상이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을 투자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 가격은 계속 조리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1926 네. 온스당. 아, 네네.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추세적으로 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채권을 왜 봐야 되냐면 국채 금리라든지 흐름을 왜 봐야 되냐면 네. 이 준합대 때문에 그래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쏘아신 거잖아요. 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쏘아. 그러니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실 거예요. 투자자들 봤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는 그쵸, 분들은 말씀드릴게요. 채권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게 그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주담대 가격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네. 은행채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데 은행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주담대 가격, 주담대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기준금리 계속 동결된다 그러지만은 네네. 지금 시장금리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주담대 받으신 분들 더 부담스러워질 거다, 앞으로. 아니, 미국 주담대가 7.4%. 예, 그 정도 되고. 저는 이런 수치 본 적이 없어요. 저 30년 동안 미국 시장 봐봤거든요. 네네. 이거 본 적이 없어. 맞아요. 그럼 우리는 몇 프로야 도대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러스 프리미엄 뭐 100bp, 200bp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평균 금리가 5%가 넘어가더라고요. 야. 네, 이제 은행의 가중 평균 해갖고 이제 5년치 봤더니 이게 한 5.7%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시장 금리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아니, 원래 뭐 그런 법은 없지만 미국이 7% 뭐 우리는 9%예요 원래. 네. 그게 9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분명히 주담대는 높아져요.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많은 이야기 좀 들려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